할렐루야. 네,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. 원래 저희 같이 예배 섬겨주시는 드럼으로 섬겨주시는 김병성 형제님이 있어요. 근데 아까 2부 때는 말씀 못 나눴지만 지금 이제 아내 되는 김지루 자매님 진통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 11시 예배 때는 드럼 없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오늘 또 급하게 또 연락드렸는데 또 이렇게 함께 와서 또 섬겨주시는 또 형제님이 계십니다. 그래서 잠깐 이거까지 기도 같이 나눠도 괜찮은가? 이제 한 가족이니까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순산 잘할 수 있도록 네, 김진우 자매님인데 원래 예정에는 금요일이었어요. 근데 이렇게 아이도 아빠 닮아 튼튼하게 예, 잘 이렇게 컸고요.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도 아이도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.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 들을 때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건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.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. 이제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한 가족된 한 교회된 병성 형제님 또한 진우 자매님 위해서 기도합니다. 하나님 순산할 수 있도록 잘 나을 수 있도록 또한 산모도 아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.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, 아픔 가운데, 생명을 내어놓는 그 고통 가운데,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아주신 것처럼,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,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,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데,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, 하나님 또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보혈이 그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. 말씀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응답받는 귀한 역사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찬양과 고백 가운데 역사하심을 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아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한 생명을 낳기까지 얻기까지 고통이 있고 생명을 내어놓는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뛰어넘어 우리 살게 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. 시간 감사함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. 또한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.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남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모든 찬양받기 앞한 주님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. 영광의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일어날 수 있을 때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. 영광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.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.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.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. 존귀와 영광으로
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다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
임하시네.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.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. 하나님 널 부르시네.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.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.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. 일어나 주 위에 서라.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. 주께서 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.
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하리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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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.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. 하나님 우리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.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사로막혀 사방이 다 둘러지쳐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미래와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소망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시작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혼